산에서 산불을 발견했을 때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초기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고 있던 외투를 사용하여 산불을 두드리거나 덮어서 조기에 진화할 수 있습니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하므로 바람 방향을 고려하여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불길에 휩싸였을 때는 절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불기운이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산불로부터 대피할 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곳, 도로, 바위 뒤 등 안전한 곳을 대피 장소로 선택합니다. 또한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